르노삼성 XM3 시승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는 소형 SUV XM3를 통해서 SUV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세단의 편안함을 모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세단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높은 드라이빙 포지션과 빅사이즈 휠, 타이어로 다이내믹한 SUV 프로포션을 완성했습니다. 가성비로 무장한 XM3의 등장으로 기아 셀토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비롯한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프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아름다우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186mm 최저 지상고는 SUV의 매력과 승하차 시 편리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은 우아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의 C자형 LED 주간 주행등은 르노삼성자동차 특유의 디자인 컨셉트를 보여주며 탁월한 시인성에 LED 퓨전 비전 헤드라이트를 사용해서 스타일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높여줍니다. 앞부분 그릴의 크롬이 차체 끝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을 채택해서 프론트 마스크가 더 넓어 보이고 정고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하단 양쪽 측면의 에어 커튼은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쿠페형으로 디자인된 후면은 와이퍼 대신 짧은 트렁크 리드가 뒷유리에 물이 튀지 않도록 돕습니다. 리어 램프 디자인 역시 브랜드 시그니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XM3의 또 다른 특별함은 이곳 트렁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513리터의 넓은 용량으로 넉넉한 적재 공간 사용이 가능하며, 더블 트렁크 플로어는 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여줍니다.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며 더 깊어지는 트렁크 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M3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승차감. 이 승차감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뒷바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휠하우스로 주행 중간에 지는 크고 작은 충격을 흡수해서 기존 차량보다 더 나은 승차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XM3는 르노와 다임러가 함께 개발한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TCE260과 경제적인 1.6GT 엔진의 두 가지 가솔린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풀 언더커버 적용으로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고 에어로 다이내믹 성능을 개선해서 연비 개선 효과도 얻었습니다. 실제 시승을 해본 결과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대 이상의 승차감, 그리고 잘 나간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엔진의 성능이었습니다. 운전자를 감싸는 고품질 소재 시트를 사용해서 안락한 착좌감을 선사하고, 대시보드와 트림을 감싸는 소프트 폼 재질은 실물에서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차 안에서 좀더 편리하게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10.25인치 맵인 클러스터와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이지 커넥트 9.3 내비게이션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인 동급 최초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이 주행 중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XM3는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동급 최초 세로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급 최저 가격이 특징입니다. XM3의 바디 컬러는 솔리드 화이트, 메탈릭 블랙, 어반 그레이, 마이센 블루 등 7가지입니다. 가격대는 1.6GT 1,795만 원에서 2,270만 원, TCE260은 2,175만 원에서 2,695만 원입니다.